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렇게 아 저 사람은 내 라이벌이야 에이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시간에 아 나는 이런 면에 부족하니까 이런 걸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것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슬퍼하고 또 많이 그랬는데요. 지금은 팬 여러분들도 많고 하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내막을. 그래서 저는 그냥 덤덤한데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그러고 싶어요. 89점 정도 줄 것 같아요. 많이 주세요? 그냥 마음으로는 100점을 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100점을 줄 만한 그런 학생은 못 되는 것 같고요. 89점이라는 게 참 아슬아슬하잖아요. 저희는 90점만 넘으면 와 모범생이라 이러는데 그 사소한 1점 차이로 그 1점을 노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선 3년 동안 꾸준히 연습시켜 오신 예, 선생님들 다시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저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많이 지나쳤다면 자제를 해야죠. 하지만 저는 저의 개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로선 기뻐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서로 말이 다른 것도 이상할 거 없죠. 상대 차이 뿐인 걸 이게 뭐가 어떤가요. 예전부터 우린 모두 하나인 걸 나를 믿어 아껴주시는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제 주위분들 지금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아껴주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보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도 또 더 많은 색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